자, 그럼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오피셜이 떴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수비 라인의 지금 발현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수비 라인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뭐 수비 라인 보강이라거나 아니면 바로 위에 중원까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축구라는 게 우리가 잘라 보지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요새는 저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메이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433, 네. 442, 4231.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감독들 중에 나오긴 그렇게 나왔는데 에버리지 포지션이라고는 아, 실질적으로 가는 게 달라요.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이게 요새는 많아서. 뭐 변형 백스리다, 뭐 예. 인버티드 풀백이다 이런 것들이 하도 그렇죠. 아니, 많아가지고. 아스날도 계속 433이야. 근데 보면 235 이렇게 네, 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은 누굽니까? 투엘입니다. 이 사람은 시즌에도 포메이션을 몇 개를 돌려 쓰고 그때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포메이션을 바꾸는 전술가이기 때문에 뭐 그게 되게 막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술적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투엘 감독이 백3를 쓰든 백4를 쓰든 기본적으로 아마 백4를 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3도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포메이션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아, 없죠. 네. 예. 백4로 나왔으니까, 뭐, 시즌 초반에는 32우파로 가겠죠, 아마. 난 그것도 몰라.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모르는 바로 거지만, 선발에 세울 수도 있다고 예, 봐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민재 선수 물론 나오면 엄청 좋고 예. 한데, 뭐, 부상이나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기존 체제 유지하면서 이제 보통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써보고 그러는 예, 경우가 그런 있는데. 이적생들은 그런 경우가 꽤 네.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냥 파격적으로 바로 베스트 11에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 난 충분히 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백스리 쓴다? 그러면 그냥 그럼 김민재, 더니, 3명이에요. 도파메카노 이렇게 셋이 봐야 돼요. 그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김민재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도 뭐 확고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백스리야. 좌우 스토퍼 중에 한 자리에 가도 이 선수 여러분 보시겠지만 뭐 이미 많이 봤잖아요. 이 선수는 일반적인 센터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외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통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래도 축구를 보면서 공격수가 이적했을 때 제일 기대하면서 보잖아. 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골키퍼 수비수들은 그 상황에 대해 보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김민재는 조금 논외입니다. 아, 김민재, 그리고, 근데 그건 그것도 있어요. 그, 나폴리가 엄청 공격적인 그렇죠. 팀이잖아. 근데 바이언도 매 경기를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두드려 붙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김민재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도 공격 기여도가 높은 스타일의 선수고 잘라내고 오버래핑하는 거 보면 약간 전진성이 엄청 세니까. 풀백인가? 아니면 뭐야 포워드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도 아마 투엘 감독은 많은 매력을 느꼈을 거다. 굳이 왜 지도자들 그런 얘기 해요. 우리가 공격하라고 라인을 올리고 경기를 압도하고 있는데 뒤에 수비수들을 그대로 둔다? 그건 잉여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 그렇지. 사람들을 어떻게든 앞쪽으로 올려서 써야 돼요. 그 그림에 적합하죠. 그래서 뭐 투엘 아래서 뭐 리디거 이런 어어 선수들이 있었잖아 그랬죠. 보면 위에 예. 올라가가지고 열받으면 슈팅 슈팅 때리고 때리고 우리 김민재 선수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일단 수비진 상황을 좀 보면 루카스 헤른데스는 파리 팀을 생제르맹으로 떠났습니다 갔어요? 이강인 선수의 동료가 됐죠?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루카스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들 별로 안 좋아하죠 상황이 좋아할 수가 없죠. 뭐 기대는 부상이 했는데, 많았고 그리고 나갈 때 그림도 뭐 그쵸 좋지 좋지 않았고 않았고. 그래서 루카스 헤른데스는 떠났고 이 빌트에 따르면 지금 이제 이탈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은 빠바르. 빠바르 그리고 브나사르 네, 브라스는 사실 좀 아무래도 바이에른 생각하면 기량이 좀 많이, 좀 그래서 많이. 사실 지금 브나사르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FA도 이제 고려 네, 옵션이다 아주 많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즈라위 마즈라위. 마즈라위는 이제 적절한 제안이 오면 이제 매각고려도 가능한데 지금 약간 판매보다는 뭐 잔류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얘기가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즈라위는 잘 이렇게 쓰면 쓰임새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긴 해요. 아니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선수가 어쨌든 선수다. LADBG에서 이제 보여줬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빠바르는 팀을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번 이적 시장 아니면 곧 FA입니다 24년까지 계약이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카이로커 얘기가 계속 있어요 맞아요. 수비 영입한다 아무래도 투엘 감독이 잉글랜드에 있으면서 눈여겨봤던 선수들에 대한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라이스 얘기도 아마 거기에 이제 고려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런던 뭐 투엘이 이제 그쵸. 직접 가가지고 그때 뭐 해리케인 뭐 만났다 이런 얘기도 예. 있었잖아요. 근데 워커를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 뭐이 선수는 뭐 백4의 센터백은 좀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자기 자리는 아니죠. 백3의 이제 스토퍼. 우측 스토퍼 혹은 이제 풀백 사이드백.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백3를 구축을 하고 워커를 그냥 아예 뭐 공격적 윙백으로 뭐 쓴다든지 그것도 뭐 이제 요런 가능하고. 예. 플랜을 이제 투엘 감독이 아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이 워커가 들어오는 건 마즈라위나 이런 선수들보다는 빠바르가 이탈한 거에
이은 그러니까 약간 대체자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언이 이제 마즈라이랑 같이 갈 분위기가 조금 더 있다. 아,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지금 순보강이 되고 있는 건 일단 하팔게이로가 FA로 네. 네, 넘어오게 됐습니다. 바이언으로.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워커가 지금 2025년까지 플러스 이제 1년 연장 옵션 체결을 원한대요. 개인 조건은 뭐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바이언 입장에서 다음 주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협상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이 종류 거론되는 게 그래 높지 않아요. 1,500만 유로 정도의 뭐 보너스가 이제 좀 붙을 것 같은데 어. 워커도 나이가 이제 좀 있어요. 저랑 동갑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나이가 꽉 찼죠. 어. 네. 그래서 아마 이 종류는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또 우리 김민재 선수. 네. 어쨌든 영입이 됐으니까 지금 보면 풀백, 그러니까 윙백 둘 수 있는 게헤이루 예. 그리고 여기에 풀백과 스토퍼, 이 백스리의 스토퍼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워커. 여기에 센터백이라면 어느 위치에서든지 다 영입 가능한 김민재까지가 이제 영입 고려 대상 혹은 영입이 된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민재 선수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사실 맨체스터 시티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미스가 있었으나 그 전까지는 우파메커너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좀 불안감은 있지만 우파는 베이스가 되게 좋은 선수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파메카노, 널리우트, 김민재면 저는 투엘 감독이 굉장히 좋은 수비진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경기에 따라서 상대 팀에 따라서 포메이션에 따라서 조합을 찾겠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2021-2022 시즌보다 2022-2023 시즌에 우파메카노가 되게 좀 발전했어요. 진일보한. 네, 그러니까 네. 막 그런 되게 막 급발진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줄었고 그래. 물론 그 시티전을 제외하면 고기에 너무 좀 커서 그렇지 저는 기본방은 좋은 선수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바이언 지금 센터백 라인은 김민재 선수 합류 이후에 저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수비 포지션이랑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 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원 상황도 살짝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고르츠카랑 키미 둘 다 약간의 잡음이 네. 있습니다. 뭐 이걸 잡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르츠카는 어쨌든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 4천에서 5천만 유로인데 웨스트햄 링크가 있어요. 네. 지금 웨스트햄이 제가 어제도 웨스트햄 경기를 준비했으니까 링크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 프리시즌이니까 어떤 포지션 왜냐면 이번에 웨스트햄이 1군 전력에 있는 선수들이 좀 대거 프리시즌 투어를 동행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다운스나 뭐 이런 좀 어린 선수들 포츠 같은 이런 선수들이 중원을 꾸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웨스트햄은 누구를 대체하고 싶어하냐? 데크란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중원 링크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이 링크는 좀 본다면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죠? 고르츠카 웨스트햄. 사실 갈 이유가 크게 없긴 하죠.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투엘 감독이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뭐 투엘 감독이 새로운 이제 넘버 6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지극히 고르츠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아무래도 이제 웨스트햄이라는 팀도 런던 연고기도 하고 이제는 뭐 지난 시즌에 좀 어려웠죠. 근데 트로피도 하나 땄고 맞아요. 근데 이제 고르츠카가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위상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 선수가 이제 부상 이슈가 좀 있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네. 아 근데 뭐 이제 고르츠카 말고도 노린 선수들이 있어요. 일단 이건 링크. 네, 링크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건 키커에서 나온 얘기인데 키미 이제 나포세일 아니다. 이게 키커라서 뭐 키커는 기본적으로 정론지에 가까운 언론이니까 뭐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이 키미가 사실 예전 요 이번 시즌 이적 시장 뭐 이렇게 프리시즌 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얘기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 왜 바르셀로나 얘기 됐을 때도 근데 저는 키미 바르셀로나 나왔을 때도 말도 안 되었거든. 갈 메리트가 있나가 제 지금 상황에서 그거였어요. 굳이 아니 만약에 키미가 스페인 사람이야. 네. 근데 이렇게 뛰고 있어. 그러면 바르셀로나면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독일에서 뛰었었던 그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이제 바이에른에 있었던 뭐 하비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처럼 스페인 국적인데 독일에서 뛰고 있어. 왔다가 다시 링크가 나면 뭐 돌아가는 것도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양반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 그리고 키미가 가지는 상징성이나 키미가 바이에른에서 가지는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면 이게 왜 링크가 나나 좀 싶긴 한데.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수익성이 있는 그러니까 바이어를 생각했을 때 적절한 수준의 오퍼가 오면은 뭐 협상 의사가 있다라는 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지금도 믿기진 않죠. 이건 좀 이상해요. 계약 기간 지금 참고로 2년 나와 있습니다. 이 외자원들은 뭐 자비처나 크라만베르 같은 선수들은 뭐 자비처의 경우에는 이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크라벤베르흐는 바이언은 항상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크라벤베르흐는 안고 간다. 근데 크라벤베르흐가 막상 경기에 잘 나오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매각 고려 가능하다. 임대 가능성 역시도 열려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원은 어쨌든 라이머 선수가 이제 FA로 합류를 했고 아마 이쪽은 기존 자원들이 좀 정리가 돼야 뭐 새영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지금 언급한 선수들만 봐도 키미 있죠. 뭐 확고한 주전이죠. 고레츠카 있죠.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해서 뭐 자비처나 흐르벤베르 같은 자원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 뭐 무시알라 뭐 이런 네.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새영입을 막 서두를 이유는 좀 없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갔기 때문에 뭐 전체 이거를 그 훑어봤는데 김민재 선수 위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센터백으로 봤을 때는 사실 든든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함께 뭐 이게 주전 경쟁으로 봐도 되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이언 정도 되는 팀에는 한 3명 이상의 최상위권 센터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덜리트랑 우팔메코나 김민재 선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이드백에는 지금 보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 이게 또 같은 그 호흡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게레이루랑 워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고 위쪽에 6번 자리랑도 중요한데 투엘 감독은 뭐 새로운 6번 얘기 6번에 대한 어떤 거 이런 거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전 세계 최강의 그 자리 선수 중에 하나인 키미랑도 그쵸.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되면 아마 그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빌드업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키미나 이 바이언 중원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게 같이 덜어지는 것도 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덜리트 우파메카노도 좋지만 그 얘기가 사실 이전에 독일 쪽에서 나왔어요. 네. 김민재 키미가 받는 압박이나 수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시너지가 후방에서 이 벌어진다면 물론 사실 바이언은 이제 앞쪽에는 공격수들이 좀 이제 골치 덩어리인 경우가 최근에 좀 있긴 있어 좀 안에든 싸네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과 별개로 중원 허리 라인이랑 수비 라인은 원래 기존에 좋았던 자원에다가 김민재 같은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센터백 라인 더 훌륭해졌고 사이드백도 이제 추가가 될 거고 거기에 뭐 중원 원래 좋고 뭐 이 뭐 변동이 없다라는 전제 안에 나는 야씨 김민재 키미 와 이제 톱이에요 톱 바이언은 네 키미 진짜 개잘한단 말이야 네, 맞아요 네. 이런 우리가 라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